스테이트 라인 시티에 저희는 이제 도착해서 호텔 체크인하고 지금 이제 저녁 먹을 거 홀푸드로 지금 가고 있어요. 시내 풍경은 사람들도 많고 좋네요. 코로나 없습니다, 여기. 여기 뭐 하와이에 따지면 와이키키인데요. 레이크타운에 이런 그 시티가 있을 줄 생각도 못했네요. 음악도 나오고 분위기 좋네요. 그러니까 분위기 너무 좋네요. 어디로 가야 돼? 여기는 키친타월도 한 번도 안 쓴 거를 주고 차나 뭐 커피 이런 것도 저렇게 새 걸로 해서 클린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.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저녁 먹을 건데요. 여기 호텔 옆에 랄리스라는 슈퍼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롤도 사오고 또 김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김치도 사고 리바이 스테이크를 사왔어요. 그래서 리바이 스테이크를 트레이더조에서 사온 BBQ 럽을 발라서 한번 해 먹어보려고 그래요. 그리고 또 국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컵라면 국물 해서 같이 먹을 거예요. 뭔가 있어 보인다. 이거 커피하고 마늘하고 그리고 파프리카 하고 그다음에 브라운 슈거랑 그다음에 시솔트로 이렇게 한 럽이래요. 그래서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하자고 그랬구나. 이게 트레이더조 가면 많이 사더라고. 되게 유명한 그래서 맛있게 돼야 될 텐데. 저녁은 이렇게 마트에서 사온 리바이로 스테이크를 만들었고 또 초밥도 이렇게 노을도 사와갖고 김치 다 있어요. 그래서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구입해갖고 주방에서 이렇게 해드셔도 좋은 것 같아요. 만약에 이런 맛집 같은 거 못 찾아도 이것만 이렇게 장바다 해도 상당히 그 여행 경비 세이브가 될 거예요.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.
건배 한번 할까요? 건배. 저희는 아침을 해 먹으려고 하는데요. 저희가 장바온 거는 이렇게 감자인데 다 양념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따로 양념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고, 또 소시지 아침에 간단하게 먹기 좋은 소시지하고 아보카도, 그리고 계란을 샀는데 보통 6개만 들은 것도 파는데 여기는 6개만 들은 게 없어서 12개 들은 걸로 샀어요.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해 먹고 나머지는 계란을 삶아서 가지고 가서 여행 다니면서 이제 간식으로 먹으려고 해요. 그리고 딸기하고 주스 이렇게 사왔어요.